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한 구절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37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조차 나느니라. 아멘. 2004년도 금년의 마지막 달인데 제가 문막에서 산에 가 기도하고 지금 뭐 문막은 영하 12도 13도입니다. 근데 제가 있는 그 아래는 영하 4도 5도밖에 안 돼요. 식당 있는 데가 영하 7도. 아, 상당히 추운 가운데 일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와중에 산에서 기도하다가 2004년도 이 한 해가 마무리 될 텐데 갑자기 지금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요. 어영부영. 어영부영. 그냥 신앙의 생활에서 탈피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 5장 37절 말씀 볼 때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기도했습니다. 10배 부흥을 위해서 한 사람도 전도 안 했다면요 사람인데 사람은 양심이 있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분명히 사람은 일생에 한 번입니다. 다른 모든 생활에는 연습이 있어요. 연습. 근데 우리 생명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냥 사냐 죽느냐. 이 한 해가 다 가는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첫째 소원이 전도인데 전도 한 사람 못하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볼 것 같은 눈 속일 수가 없어요. 내 망가진 맘 먹은 거, 내가 행한 거, 내가 어영부영하는 신앙인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해 가기 전에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은 절대 어영부영을 제일 미워합니다. 제일 싫어하고 성경을 말씀하는데 악질 가운데 가장 악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 죄인 줄 모르거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한 해 가기 전에 사람인 평안제일교회 목사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말씀한다 생각할 때 전 두려운 마음 가지세요. 두려운 마음. 어영부영. 여기 이 한 해 다 청산해 갔습니다. 전도가 다 마음먹으면요 뭐 며칠 안 남았죠. 그래도 열 며칠 남았지 않으세요? 능히 전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없어요. 믿는 자 한 사람이 나라를 이겨 나라. 한 사람이 나라를 이긴다고 봐요. 히브리 11장 믿음의 장 볼 때 여러분 하나가 진심으로 하나님과 짝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나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무조건 갑니다.
그 말, 그 마음을 감화, 감동시켜 달라고. 가면 역사에 나요. 금년 한 해 어영부영. 성경 읽지도 못했죠. 찬성,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내게 또 유익되지 못하라 불렀죠. 기도해도 선치 않아. 가족, 자녀 교육도 말이죠. 신앙으로 자식들한테 말씀을 가르치세요. 뭐 목사같이 유창하게 말하면 됩니다. 큰 농사입니다. 성경 말씀 볼 때 국민학교 못 나와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국민학교 모르면 가지도 못해서 저를 통해서 알아야 산다, 배워야 된다. 뭐 데모데후서 3장 14절이죠. 배우고 확신을 구하라. 세상 지식은 없지만 그 충격받았어. 시골에서 서러 오신 분인데 국민학교 독학을 했습니다. 중학교 독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독학했습니다. 또 대학교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시 합격됐어요. 그 여러분 누군지 압니까? 남자 집사 가운데. 내 앞에 서면 상대 두려워해. 떨면서. 헌금도 많이 받칩니다. 국민학교 간 역사가 없어요. 본인이 얘기했나? 일장 무시자라는 거야. 평강교회 나오기 전에는. 김목사님 말씀에 배워라. 늦지 않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 이만에 국민학교 중등,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원까지.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해 다 가는데, 여러분, 가만보세요. 다 가야 돼. 나도 가고, 여기 뭐 악단이고, 뭐 성가되고, 여기 뭐 다 가야 됩니다. 여기 나머지 사람 없어요. 그러면 이 짧은, 참, 모세가 120살 했지만은 그분의 고백 말씀 볼 때 일순간에, 10편, 90편, 90편, 10편 했죠. 일순간에 날아간대. 잠깐이에요, 잠깐. 그 영원한 세계, 그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70년 동안 뭐합니까? 다의 왕도 궁궐. 그분 얼마나 부자입니까? 예, 그분이 고백하기를, 하나님, 난 나그네 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고백 듣고 기뻐했어요. 야, 네 자신이 7년 만이면 이 땅에 권세와 명예, 모든 지위를 누리고 살 줄 알았더니 네 고백이 내가 나그네 집에 있다. 그 궁궐에서 말이죠. 어영 부영 그거 다 청산하세요. 오늘 전도 안 했습니까? 기도 제대로 했습니까? 애쓰고 교회 봉사했습니까? 그냥 눈치 보고 바쁘고 그냥 적당히, 이게 어영 부영이야. 이게 얼마나 악질입니까? 하나님께서 괘씸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사람한테도 괘씸하게 여기면요, 될 일 없습니다. 어영, 부영.
여러분 개인이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가족에 또 식구들에게 사전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가문에도 이 글자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추방시켜야 됩니다. 부부지간도 어영부영 가지 못할 끝까지 중간에 근거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야.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농사 줘야 되는 거지. 대충대충 해야 열매, 그 열매가 주인부서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매우 나왕이야, 어영부영.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어물 넘겨서 처리하는 꼬라지들.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어물 넘겨서 처리하는 꼬라지. 이게 어영무용이야. 이해가기 전에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정말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한번 자식 위해서 얼마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하려는 거예요. 현대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은 엉어추춤이죠. 어? 앉지도 않고 서지도 않고 또 오른팔에 가서 또 낙심할까 봐 미끄러질까 봐 그런 엉거추춤 거죠. 그 꼬라지가 뭐요? 오늘 보면 말씀하잖아. 아니면 아니고 옳으면 옳고 아멘은 아멘이고 싫으면 싫고 말이죠.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살다 보게 되면은 참 낭초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 와서 자네가 이렇게 말해줘야지. 안 말해주면 난 망하네. 난 당장 경찰서에 잡혀가서 나 구속당하네. 그게 마지막 부탁인데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말해줘. 이래지도 못하고 저리 못하고 그게 어영부영이야. 그렇게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양심은 가책받죠. 그러니 몇십 년 동안 참 사귄 친구고 형인이 아우냐고 지낸 친구인데 그것도 밤낮은 게 아니라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누가 물어보거든 이렇게 말해달라고 말이야. 성경 말씀 볼 때 다윗왕이 그런 녀석이죠. 다윗왕이 얼마나 용맹스럽습니까? 근데 세 명이 뭔지 겁을 먹고 말이죠. 사울 왕한테 쫓겼죠. 죽이라는 바람에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블레셋 땅에 갔어요. 왕한테 보겠죠. 왕한테 왕이 되다가 물어보니까나 사무엘상 27장에서 말씀할 때 거짓말했죠. 이래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았습니다. 블레셋 나라 왕에. 분명히 다윗 왕은 서도 이스라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의 원수 블레셋 편에 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무엘상 29장 1절서부터 5절 말씀 볼 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침내 블레셋 나라하고 사울 왕이 끄는 이스라엘 민족하고 싸움 붙게 생겼어. 다윗 왕이 블레셋 왕 옆에 딱 비서 겸 있는데 장군들이 보고 하는데 이 게이트를 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00명씩 1000명씩 그 조를 조직해가지고 산 그냥 추진하는 거예요.
내 왕도 따라 나서라 할 때 장군 하나가 마마하려 저 히브리 사람 겉은 그렇지만 속은 모르겠습니다. 같이 나갔다가 다윗이가 마음을 돌리려면 우리 브리스의 군대는 왕이야 수십만 명이 작살납니다. 그러니까 저러면 되고서 안 됩니다. 왕이 사정하고 그렇지 않다. 내가 몇 년 지내봤다. 그렇지 않다. 아닙니다. 신앙 그 다윗 면전에서 사드레 짜면서 왕한테 저 되면 안 되는 거라. 왕은 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가 그런 상황 속에서 어영부영했습니다. 속은 선민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자기 생명이 뭔데 단칼에 위협을 당할까봐 일시도 못하고 소리도 못하고 결말에는 그 브리스 왕의 장군들이 할 말음에 내일 아침에 나를 봤거든 조용히 노가도록 하라. 그때 다윗 왕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다윗 왕한테 그랬어요. 잊지 마세요. 사무엘상 29장 1절부터 5절에 그 말씀 기록됐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사울 왕 보세요. 아, 믿으려면 믿고 믿으면 쳐져면 믿지 마지. 망군의 주 여호와요 하나님이요 하다가 자기 일신에 불리해지고 또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내 동지 지금 말이죠. 하나님이 세 번 속았습니다.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손절정에서 한 날 한 시에 너 죽고 네 세 아들을 내가 죽였다. 예언했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 것을 선자가 말했습니다. 한 가정에 아들 셋 가운데 하나만 죽어도 불행한데 큰아이 죽어, 둘째 아이 죽어, 셋째 아이 죽어, 또 애비까지 죽어. 또 아내는 미쳐. 또 처참하게 죽어. 그러니까 어영부영 신앙은 하나님이 괘씸하게 보고 악질을 본다. 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2004년도 우물쭈물 지내지 말고 어영부영은 사전에도 여러분 가정에 에야 기록이 남지 않도록 완전히 뛰어서 십자가에다 못을 박든가 매장 치고 그러나 갈 때까지 우리 가문에는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 어영부영 신앙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믿음의 확신을 아브라함 같은 신앙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함을 드리겠습니다. 사울 한번 보세요. 큰 아들 여나단이죠. 둘째 아들 아비나답이죠. 셋째 아들 말기수아죠. 사무엘상 31장 말씀 볼 때 길보아 산에서 브리스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친왕 세 아들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사울 왕을 화살 맞고 할례 없는 저것들 나 죽이고 겁나다 자기 부관 자기 비서한테 칼로 내 목을 칠할 때 어떻게 자기 상관을 왕을 모실 때 신하가 비서가 목을 칩니까? 그러니까 우물쭈물하는 바람에 저분 바로 물 앞에 오죠. 예? 사울왕을 모가지비라고 소리 질르죠. 부상당하는 사울왕을 듣고 있습니다. 자기가 칼을 빼가지고 가슴에다가 대고 땅에 대고선 그냥 엎드려서 자기 자식 죽어서 자살했습니다. 어영부영 신앙이 마지막 결과가 된다는 거. 참 기가 막히죠.
예, 다윗이가 블레셋 악마가 세리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신하가 왜 말하냐? 마마 아래요. 시방 왕은 믿고 있지만은 우리 장군들은 다윗 전 믿지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하냐? 우리의 나라의 상징인 군대 장관 골리앗을 죽여서 너가지 비고 가지고 자기 왕한테 바친 놈입니다. 장군만이 맞군. 떠 있습니다. 뭐냐? 이 다윗 이놈이 블레셋 용감한 용사 자지하고 불알을 200개 잘라가지고 산 껍질을 벗겨서 그냥 처참하게 죽이고 그걸 갖다가 왕한테 바친 놈이 이놈입니다. 틀림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용사들의 불알과 자지를 잘라가지고 껍질 벗겨가지고 산 사령한테 바쳐가지고 바로 살새끼가 된 것이 바로 이놈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이 다윗을 변론하다가 얼굴이 파래지면서 변론을 못하고 너 내 떠나라. 다윗한테 자기 생명이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하고서 어영부영하다가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경쳤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읽고 2004년도에 우리 평양교회만큼은 절대 어영부영해서 안 되겠다. 전도 못하고 솔직히 죄 회개하고 기도 제대로 못하고 죄를 믿지 못하고 성경 보지 못하고 구경활동 못하고 하나님께 봉사 못하고 헌신 못하고 교회 충성 못한 거 어영부영 그냥 살짝 사람 소리 대신 냉기지 않고 하나님 내놓고 금년에 무장하고 깨달아가지고 많이 배워가지고 2005년도에는 어영부영 글자 자체가 내 자신과 내 가족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도하고 그런 고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형통으로 범사에 축복이 있을 줄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틀림 네. 없잖아. 절단력이 있어야 돼. 회개도. 회개도 확실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이나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볼 때 회개하면 말이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어. 육회, 상쾌, 만사가 형통으로 기분들 나날로 재원한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참 1년 살아가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실이 옳히고 설치고 간격이 있듯이 이거 매듭을 다 풀고 가세요. 정말 친구를 내가 내 몸까지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입으로만 떼었다면 본인 안 되는 얘기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겁니까? 내가 암호의 친구 대하지만 진심을 뜨겁게 내 몸같이 내 형제같이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는 마음 달라고. 만나면 수인 한자 먹자고 그랬지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고백들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 어영부할 때 너는 나를 배반했다. 넌 적군과 야합한 자다. 네 마음은
이중행위라고 했습니다. 그 용감 무쌍한 하나님이 인정받은 다윗, 다윗도 한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늘 회개하고 용서받았어요. 우리도 무슨 욕을 먹든 뭐 누가 매고 말하든 그런 거 관계하지 마세요. 2004년 동안에 어영부영한 거 그건 다 내놓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져갈라? 가져가서 2005년도에 저걸 차로부터 또 집에서 써먹었습니까? 어영부영 귀신은요 잘 안 떨어져요. 그 어영부영 귀신 가지고 가면요 2005년 동안 내내 어영부영입니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어. 말만 무성해. 저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교인들이 어영부영이 이게 무슨 줄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했죠. 유부녀 강간이나 강도질이나 살인 그거 다 죄인 줄 알죠. 근데 거짓말 똑같은 죄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동기동창이야. 그 거짓말이나 살인 강도 강간이나 다 동기동창들입니다. 사랑하는데 한 방편으로 어영부영한 건 사실이죠. 예. 진행을 하게 되면 신앙의 양심 있는 사람은 끊임없잖아요. 화장실 갔다가 휴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잖아요. 어영부영하는 사람이요 나라 사랑 못하고 민족 사랑 못하고 하나님 예수 사랑 못합니다. 교회도 그냥 눈치 보고 대충대충 해요. 헌금에도 말아 못합니다. 참 다윗과 어영부영하는 순간 하나님 배반했죠. 이스라엘 민족 배반했죠. 민족 나라 배반했죠. 자기 공적이 다윗 죽인 사람을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 했는데 그 하루아침에 타타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팔이 떨어지고 다리 떨어지고 정말 머리가 맞아서 깨지고 몸에 상처를 입을지언정 믿음에 확신이 있으면요 다윗이가 어영부영하지 않았습니다. 그 블레셋 그 아기스 왕한테 아기스 왕한테 블레셋과 이서 싸운다 할 때 왕이 나가다니까 나도 나가겠습니다. 속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볼 때 괘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쪽 편이야 저쪽 편이야 붙으라고 말이야. 1년 이상 블레셋 왕이 그 다윗을 친 비서 아들같이 잘해줬거든요. 그 정이 못 이겨서 우선 큰일 나죠. 그래서 본문에 주님 말씀했죠. 야, 아닌 건 아니다 그러고 오늘 옳다고 그래야지. 이에서 벗어나면 악이라고 해서 죄악이라고 말이야. 분명히 다윗은 불의와 정의와 싸울 때 정의편에 서야 되죠. 의와 악과 싸울 때 의편에 서야 되죠. 근데 다윗이 한때 그러지 못했어요.